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 네, 여러분 이제 막차에 탔습니다. 그 학생을 픽업하기로 한 장소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전벨트 착용하고 자보자. 편하게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와, 지하 2층이라서 멉니다. 덜컹덜컹. 자, 오늘은 또 어떤 학생의 고민을 해결해 줄지. 아, 해결은 못해도 제가 경청 이것만큼 자신 있으니까 잘 들어야겠습니다 제가. 자, A few minutes later. 아, 이 카메라가 진짜 너무 흔들려. 이 아이폰 무겁다. 못생기게 나오지만 퀄리티를 택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청해주신 분 맞죠? 네, 맞아요. 네, 타셔도 좋습니다. 아, 일단 뭐 간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대 초반 여성이고. 20대 초반 여성. 네. 네, 내년에 졸업 예정이고. 네. 항공과 졸업했어요. 아, 항공과 졸업했어요? 네. 아, 잠깐, 그러면 일단 성함을 좀 뭐라고 제가 부르면 좋을까요? 저는 백구라고 그냥 불러주시면 돼요. 백구요? 네. 왜 백구죠? 피부가 좀 하얗다고요. 그럼 흰둥이 해야지 왜 백구야. 아, 어쨌든 굉장히 피부가 하얗시네요. 아, 반갑습니다. 어쨌든 오늘 목적지가 어딜까요? 저는 네. 경기도 쪽입니다. 경기도? 경기도가 대략 몇백 킬로가 될 것 같은데, 혹시 경기도 어디 쪽으로 가면 좋을까요? 부천 쪽으로 가시면 돼요. 부천 쪽으로? 오케이. 내비게이션 치니까 약 40km가 나오는데, 요즘 기름값이 얼마일까? 하지만 무료로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우선, 테디쌤 만난 소감이 어떤가요? 실제로 뵙고 네. 싶었는데, 네. 진짜 되게 잘생기셨어요. 실물이 더 나. 아, 이거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진짜로. 진짜인가요? 감사합니다. 그 백구님도 참 백구스럽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항공과를 전공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항공과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친구 추천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친구 따라 강남, 친구 따라 항공과. 네. 죄송합니다. 항공과를 입학을 원하지 않고 다른 과를 가기로 원했는데 근데 친구의 추천으로 면접을 같이 보러 가게 됐고 합격을 하게 돼서 지금 4년 동안 다니고 있어요. 그럼 원래는 승무원이 꿈이 아니었네요? 네. 맨 처음에는. 그럼 백구씨의 그 흰 피부 그리고 키가 좀 크신가요? 네. 이제 이런 비주얼적인 스펙이 굉장히 또 친구가 좋게 봐줘가지고 그렇게 또 추천했나 보다. 항공과 다니면은 뭐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아무래도 항공과 다니면 모형 비행객실이라고 항공과만 모컵. 가지고 있는 그런 마크업실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실습 막 하죠? 그냥 승객분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모시고서 서비스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응급상황 대처나 뭐 다양하게. 그럼 그 승객들 어디서 데리고 와요? 막 저기 뭐 길거리에서 사람들 데리고 온 건가요? 아니요, 저희 동기들, 그러니까 학생들. 롤플레잉. 네. 사실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항공과 단점은 뭐가 있어요? 단점은 아무래도 비율 자체가 여자가 많다 보니까. 그치, 뭐 여자 사회지. 외모에 대한 그런 집착 같은 게 좀 많고. 예쁜 사람들이 많아서? 네. 그리고 막 서로 막 시기 질투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진짜 많아요.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도 그런 게 있을까? 보이지 않는 경쟁심. 하긴 또 충분히 또 사람들이 많다 보면 그럴 수 있어. 또 이제 그래도 항공과 유니폼 이렇게 입고 근무하면서 참 재밌죠. 그래도 불편한 점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승무원 학과를 나와서 이런 유니폼도 입어보는구나 라는 그런 자부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 또 항공과는 아침 일찍 수업 시작해가지고 막 헤어도 해야 되고 옷도 막 다림질 해야 되고, 그쵸? 다림질 잘하겠다 그러면. 다림질은 어머님께서 해주세요. 아, 어머님께서? 아이고, 다림질 잘한다고 하면 세탁소라도 제가 아르바이트 추천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백구씨는 뭐 어떤 고민이 있어요? 저는 사실 항공서비스과를 전공을 하면서 사실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스터디도 한 3, 4개씩은 하면서 뭔가 저의 부족한 점도 많이 깨닫고 그래서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부모님한테 좀 위로나 그런 걸 좀 받고 싶은데 부모님 역시도 좀 현실적인 조언 같은 것만 해주시고. 아, 부모님이? 네. 그런 위로를 잘 안 해주셔서. 좀 주변 사람들이 이제 백구 씨가 이런 격려나 응원 이런 좀 괜찮아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아무래도 또 우리 백구 씨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그런 현실적인 말이 조금은 쓴소리가 되는 거네요 본인에게, 그쵸? 네. 스터디는 뭐 외부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냥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이제 스터디원을 구한다고 하면? 와, 진짜 그렇게도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 네, 근데 조금은 힘들죠. 아, 제가 가서 한번 코칭을 좀 해드려야겠네요. 그럼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당연하죠, 쌤 인기가 얼마나 많아. 아, 제 인기, 주변의 학생들도 저를 알고 있나요? 네, 많이 알고 있어요. 아, 다행이다. 또 열심히 제가 더 해야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백구 씨가 그 형제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저는 혼자예요. 아, 혼자. 아무래도 그러면 부모님께서 이 백구 씨가 또 유일한 희망이자 낙이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쓴소리를 또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강하게 키우고 싶은 그런 또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 저는 강하게 잘하기는 했어요. 사실 딸이라고 이렇게 오고오고 이렇게 키우신 건 아니고 저를 거의 아들 키우듯이 그렇게. 아, 진짜? 키우셨어요. 부모님께서 연세가 주변 사람들보다 좀 많으신 편이에요? 아니면 평범하신 편이에요? 평범. 아, 그래. 최근에 뭐 어떤 말이 좀 상처가 됐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이제 면접 같은 거에 대해서 이런 피드백을 받았는데 뭐 엄마 아빠 보기에도 이렇게 보이냐고 물어봤는데 엄마 아빠는 그냥 어떻게 아냐고 이제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조금은 서운하지? 네. 하긴 이게 참 또 사람의 성격이에요. 부모님께서 조금 평소에도 애정 표현 이런 거 잘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이제 표현이 무뚝뚝하신 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백구 씨가 너무 속상해하기보다는 더 열심히 해서 진짜 딱 봐도 와, 우리 딸 잘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게끔 연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본인의 실력이 스스로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승무원 준비하면서 어떤 걸 제일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면? 제가 가장 신경 쓰였던 부분이 얼굴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대칭하고 미소가 가장 신경 쓰였는데 미소? 이게 승무원들 준비하는 학생들이 다 공통적으로 다 걱정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 미소가 조금 어렵다. 네. 그 미소가 왜 어려운지 알아요? 유지하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웃는 걸 하루에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미소가 이 근육이거든요. 미소는 습관이에요. 그 사람의 성격을 또 보여줄 수 있고 주변 친구들 보면 막 잘 웃는 친구들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이 미소가 예쁜 친구들 항상 웃고 있을 거야. 뭐만 말하면 막 부끄러워서 헤헤헤 웃는 친구들 많잖아요. 이 그런 친구들은 미소가 습관이 된 거야. 그래서 입에 이제 얼굴 전체적으로 근육을 좀 사용하는 게 몸에 확 배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백구 씨도 이 하루에 시간을 정해두고 5분, 10분씩이라도 거울을 보면서 제일 좋은 건 영상 촬영. 그래서 입으로만 빨간 마스크처럼 웃지 말고 눈도, 코도, 광대도, 눈썹도 이렇게 막 쓰면서 감정 표현을 내 지금 운전하고 있어서 잘 힘든데 이렇게 하루 10분만 연습해서 딱 한 달, 길게는 100일 이 정도 하면 딱 이 자연스러운 미소가 아마 생길 거예요. 비대칭 같은 경우는 많이들 신경 쓰는데 자, 이 조물주께서 그 사람을 만들 때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이 똑같이 대칭으로 만들지 않았대요.
뭐 이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비대칭인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면접관들이 그런 비대칭을 보면서 이 사람은 별로네, 괜찮네, 합격 탈락의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밝고 긍정적이고 참 좋은 서비스인으로 어울리는 사람이라 판단되면 그 비대칭을 극복할 수 있어. 그래서 너무 그런 얼굴에 선천적으로 뭔가 의학적인 기술을 더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테이쌤은 살면서 경기도 처음 가거든요. 지금 경기도 보이네. 부천시. 야, 근데 40km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금방 간다. 이제 19분 남았네. 벌써요? 오, very fast. 그러면 우리 백구 씨는 승무원으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예요? 우리 또 예비 이 차기 승무원으로서 이 항공사 면접관들 보고 있다 생각하고 한번 뭐 강점이 뭐가 있을까? 저는 아무래도 외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강점일지 모르겠지만 키가 어쨌든 크니까 좀 그래도 눈에 좀 띄지 않을까. 그럼 혹시 키도 크고 팔도 긴가요? 저는 다 길어요. 막 긴팔 원숭이처럼 막 저기 그 정도? 농담이고요. 그럼 어필할 수 있어. 그 사실 키가 크다고 해서 승무원서 좋은 건 아니지만 이 동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승객들 동료들이 이렇게 짐을 올릴 때 제가 이렇게 쭉쭉 손을 올릴 수 있는 건 굉장히 장점이 되긴 해요. 그래서 물론 답변용으로 뭔가 이 스토리텔링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그게 얼마나 장점인데 부럽다. 난 팔이 짧거든요. 팔이 짧아서 슬퍼요. 근데 옛날에 키 되게 작았어요. 아 진짜요? 키가 뭐 언제부터 컸어요? 키가 중학교 2학년 때 20cm 가까이 이상 컸어요. 갑자기 진짜? 와 테디쌤이 키가 지금 2m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지금 2키예요. 초등학교 때 전교에서 제일 컸었어요. 제가 제 앞에 딱 한 명 있었어요. 이름도 기억나요. 허재원이라고. 뭐 실명 거론해도 뭐 만날 일이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고등학교 가고 이제 우리 항공사 면접 볼 때 내가 굉장히 작은 편 중에 하나더라고. 힘들었어. 백구 씨 그러면 그래도 부모님 아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부모님에게 감사한 게 한 홀백배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참 감사해요? 그러면 지금 뭐 이 영상을 빌어서 부모님에게 애정 표현, 사랑 표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요. 한번 해보죠. 부모님 한번 보고 계실 거야. 항공서비스과를 이제 전공하면서 치아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관리할 게 굉장히 많았는데 좀 비용적으로 부담도 되실 것 같고 하실 텐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제 꿈을 위해서 그래도 뒤에서 묵묵하게 서포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다. 그러면 이제 좀 죄송한 관계 이야기해볼까요? 죄송한 거는 저도 사실 되게 애정 표현이 되게 서툴러서 무뚝뚝해서 좀 부모님한테 애교도 잘 없고 애정 표현을 잘 못해요. 아 진짜?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좀 죄송스럽고. 테디쌤은 저기 고등학생 때까지 잠자러 가기 전에 항상 부모님께 사랑해요 하고 볼에 뽀뽀해드리고 잤거든요. 진짜예요 이거. 그래서 백구씨 지금 이번 기회를 빌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한마디 한번 전해보죠. 뭐 몇 마디 추가해도 됩니다. 답변 아니에요. 진심을 담아서.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우리 백구씨가 또 승무원이라는 꿈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저도 우리 백구씨가 꼭 좋은 승무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올해의 목표는 끝났죠? 이미 끝났고 내년의 목표 한번 다짐하면서 영상 마무리해보죠. 내년 이제 상반기 때 항공사 공채가 많이 뜬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치 테디 영상 봤구나. 무조건 이제 항공사 승무원 직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백구씨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이야. 백구씨는 무조건 승무원이 될 겁니다. 원하는 곳으로 선택해서 어디든지 하늘 저 높이 원하는 곳에 마음껏 다니고 또 친구가 참 잘 살고 있는 그 괌에도
다녀올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는 오늘부터 이젠 사제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백구 씨, 마지막 한마디. 네, 쌤 오늘 저희 집까지 바래다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제 고민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이 백구 씨를 알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진심으로 또 이렇게 함께한 짧은 시간이지만 저한테도 동기부여가 되네요.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오늘 반가웠습니다. 네, 조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테디의 어떤 노래 제목? 괜찮아? 들으시면 됩니다. 가세요. 괜찮아. 네, 안녕. 아,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션 클리어. 두 번째 손님도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트리쌤 퇴근입니다.